허영무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자 삼성전자크라운이 3세트와 4세트 이 두 경기를 내줬습니다. 에이스 두 명 선수 추격했는데 단 1승도 따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뭐 차명원 임태규 선수가 출발을 워낙 잘해줬습니다만은 3-4세트에서 그 지난 시즌까지 자랑하던 이 에이스 라인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다시 네. 원점이 됐죠. 자 반대로 화승호조에서는 이 손찬웅 선수가 자 이 오랜만에 지금 첫 승을 따내줬고 네. 이재동으로 이어져서 이재동 선수가 바로 승리 바꿨어요. 네, 손찬웅 선수의 승리를 정말 칭찬해주고 네. 싶네요. 3-0이 됐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 타이밍에 손찬웅 선수가 출격을 해서 공식전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를 그것도 전략적으로 네. 예, 아주 좀 좋은 타이밍에 또 좋은 또 전술을 좋은 전략을 또 이용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네. 게 정말 칭찬을 크게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세트 경기가 지금 치러 졌는데요. 자, 1세트와 2세트에서 삼성전자칸에 차명원과 임태규 선수 승리 따냈고 3세트와 4세트는 화승호제 손찬호가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따내서 2대1 스코어가 됐어요. 예, 조금 안정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듯한 이런 경기 움직임을 송정우 선수와 허영무 선수가 보여줬었죠. 예, 반대로 손찬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 준비한 대로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대로 제대로 이제 경기 내에서 발휘해가면서 3-4세트를 예. 따라붙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2대2 예. 이제 나머지 3경기에서 결판이 나는 상황이에요. 자, 양 팀에서는 아직 테란 카드가 지금 활용이 안 됐죠. 네. 5세트 경기는 포트리스입니다. 해양팀의 엔트리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전 추격한 멤버 외에 지금 늦갑 화승호조에서는 나올 선수가 하늘, 방태수, 손준, 구성훈 선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테란 카드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테란 카드를 네. 노릴 수 있는 그런 프로토스 카드 테란과 프로토스전을 가장 먼저 이제 예측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직 테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태태전 역시나 또 예측해볼 수 있는 카드고요. 삼성에서는 5승을 찍고 있는 박대호 선수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크죠. 그렇죠. 뭐 이제쯤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연승을 달리고 있고 무패 성적을 임태규 선수와 같이 달려주고 있는 박대호 선수가 나와서 아주 진짜 패기 넘치는 공격력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를 화승오즈로 이끌어올 그러니까 삼성전자 칸으로 이끌어올 이럴 그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 따내기 위해서는 이 5세트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2대2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뭐 5세트가 가장 중요한 예. 세트가 됐고 어느 팀으로 이제 승기가 넘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 5세트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좀 승기를 잡아올 수 있는 공격성을 갖춘 선수가 좀 나와서 뭔가 팀의 분위기를 확 달아오르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화승호제도 문제인 구성훈 선수가 자, 승수를 못 챙긴다는 점이 문제로 들 수가 있죠. 네, 뭐 최근에는 전성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4연패였었죠. 예.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그 상태에서 연패는 끊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다행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칸에서는 이 테란 카드 김기현과 박대우 조기석 이 세 네. 카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네, 2대2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이 테란 카드를 출전시킨다면 박대우 선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뭐 좋은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연승 뭐 좋은 기세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의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 선수가 박대우 선수거든요. 팀의 1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의 분위기까지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아마 박대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박대우 선수가 지금 상당히 추천 가능성이 높고 만약 오늘 경기 추격해서 1승을 추가해서 6승 고지에 올라선다면은 다승 랭킹 1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런 성적을 보여주면서 진짜 쟁쟁한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모조리 다 자신의 아래쪽으로 놓는 네. 이런 성적을 박대호 선수가 보여줄 수 있겠죠. 최근에 이영우 선수조차도 지금 6승 고지에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네, 김태경 그리고 이재동 오늘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6승이 됐죠. 만약 박대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이 세 선수가 다승 1위가 됩니다. 예, 정말 이 정도면 박대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제 역할만 제대로 쭉 해준다면은 뭐 신인 선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예. 있는 예, 그런 아주 초 스피드 신데렐라 태클을 그렇죠.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오늘 저희 화승호조 벤치에 오영종 선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예, 추천계를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지켜봐주고 계세요.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전역한 이후에 또 엄청난 성공을 또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 화승호조가 잘 나갈 당시에는 뭐 오영종과 이재동이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이 3펀치가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그것 못지않게 또, 또 이, 이번 시즌에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동 선수는 워낙 잘하고 있고요. 네. 예, 구성훈 선수 지난 시즌 37승 거두면서 테란 라인을 확실하게 좀 책임져줬었던 이 구성훈 선수마저 확실히 좀 살아난다면은 오영종 선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나머지 신예 선수들의 어떤 활약 이런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화승호즈가 상위권으로 바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뭐 가능성을 가진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화승호즈의 손중 선수가 네. 손찬웅 선수와 더불어서 좀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추천 견해 네. 지금 잡지 못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또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만큼 구성훈 선수가 좀 안 될 때는 손중 선수가 또 나가서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좀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럴 때는 손중 선수 쓰고 또 이럴 때는 구성훈 선수 투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엔트리의 다양화를 좀 깨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예, 확실히 좀 부진에 빠진 선수들은 빨리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칸의 예, 신의 3인방에 최근에 화려하게 정말 눈부시고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경기 화승오주까지만 잡아내게 되면 3승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는 4경기에 3승 1패 네. SK에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KT도 잡았고 정말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뭐 삼성전자 칸이 위로 당길 수 있는 네. 당길 수 있는 예. 당길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 칸이 되겠죠. 예, 그렇죠. 자, 이 5세트 경기에 나온 선수가 지금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과연 뭐 테란 카드를 내보낼지 아니면 신예 카드를 내보낼지 아니면 지금 화승오주에서 한 번도 뭐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쓰인 적이 없는 선수를 내보낼지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늘 선수가 네. 하늘 선수가 승리를 챙기고 있지 못해요. 테란 카드로는 분명히 하늘 선수나 방태 선수 등등을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데 스코어가 2대2라 예.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세트 경기에 과연 어느 선수가 추격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리스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이번 5세트 경기에서 내놓고 이 3점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 박대우와 구성훈이 만났네요. 예.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테란이 많이 출전하는 맵이니만큼 뭐 변수 없이 1승을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예. 이 박대우 선수와 구성훈 선수를 맞부딪히게 했네요. 아, 이 다승 랭킹 1위를 도전하는 박대우 선수예요. 예. 예전 같은 경우 박대우 선수 땅을 이래서 했는데 뭐 박대우 선수가 워낙 지금 거의 에이스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당연한 승리를 챙겨주고 있는 박대우 선수이고 워낙 스타일이 익숙하고 아주 공격적이라 뭐 질풍노도 테란이다, 사춘기 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오전 전승의 기록하면 박대우 선수 이게 뭐 단순히 갑자기 불어들어온 이 바람이 아니다. 네. 쭉 가는 바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즌 초반의 이 분위기를 후반까지 결승까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쭉 가야 돼요. 쭉 예.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이게 그렇죠. 멈추면 잊혀집니다. 예, 잊혀지기 때문에 단자도 필요 없어요. 갈 때 계속 쭉쭉 밀고 나가야 돼요. 태풍으로 거듭나야 되죠. 예, 박대우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 에너스는 화승오주의 구성훈 선수 지난 시즌에 정말 잘 나갈 때는 이재동과 구성훈 선수 합쳐서 90점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팀 모두 합쳐서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 라인을 구성을 했었던 구성훈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뭐 테란전 1승 2패 최근에 그것도 이긴 거죠. 전상훈 선수에게 포트리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뭐 테란전 1승은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박수범, 김규현, 이영호, 신상문 선수에게 모조리 패배를 하는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구성훈 선수의 성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4승 1패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1승 4패라는 것은 팀 내 원투펀치다라고 불릴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예요. 네, 가장 자신감이 네. 넘쳤던 이 대테란전에서 지금 패배를 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사실 전상훈 선수의 대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테란전 옆에를 좀 끄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주말을 맞이해서 진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박대우 선수의 이 기세 네. 과연 오늘 경기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새로운 네. 힘이죠. 예. 스타일 자체가 좀 아주 그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예, 보는 경기,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세대 교체가 잘 됐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자, 화성호주에서는 이 구성 선수 이 중심 역할, 기동 역할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재동 선수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연습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선수 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보냈는데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네. 확실히 된다는 생각에 그 보답을 박대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정말 예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예, 5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 뭔가 멋진 플레이어가 한 명 제대로 탄생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테란전 잘한 선수 구성훈 선수였거든요. 네. 뭐 테란 이영호 선수 상대로 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기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던 구성훈 선수. 자, 이번 시즌에 예전에 그 면모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대는 박대우. 박대우는 시계거든요. 자, 이 선수 상대는 구성훈 선수 승리 따낼 수 있을지 안정감이 필요하죠. 안정감 예, 뭐 네. 이 질풍 소리 듣고 있는 박대우 선수 이 질풍에서 태풍으로 거듭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네. 예. 태풍은 이미 있죠. 이영환 선수 예, 네. 예. 네. 자, 여기 보이는 이 구성훈 선수 이재동 선수와 더불어서 화승오주의 에이스로 자리매김 확실히 하고 네. 이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는데 이긴다? 예, 승리의 이 함성을 한번 외쳐봐야 돼요. 예, 왕관을 쓰고 있는 잉어 그려주셨고요. 예. 예.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아까 그 그림 그리신 분 같은데요. 퀄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예. 같은 분 맞나요?
아닌가요? 예. 자, 하여튼 뭐 박태호와 구성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 만났고 네. 화성호주에서 구성호 선수가 좀 승리를 챙겨줘야지만 이 화성호주 쪽으로 분위기가 좀 이끌어지는데 네. 아, 박태호 선수의 뭐 최근 기세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세 자체는 박태호 선수가 훨씬 더 예. 좋기 때문에 둘이 맞부딪혔을 때 박태호 선수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경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할 이런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어. 5세트 대결 시작하며 포트리스에 출격합니다. 상대는 노련하고 경험 많고 팀 내 원투펀치를 활약하는 구성호 선수. 박대호 선수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화승호주 AC 구성호 선수를 먼저 잡아내고 연습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박대호 선수 육수를 찍을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어요. 경기 시작하며 5세트 경기의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오른쪽 박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12시는 구성호 선수고요. 박대호와 구성호 선수의 5세트 2대2 치고받는 난전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로 간에 멀티를 많이 먹고 대체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계속 찾아서 움직이는 이런 그 공격적인 테란의 스타일을 두 선수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박태호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구성원 선수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딱 뭐 들어가는 그런 날카로운 공격들 많이 선보였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테타전이 펼쳐질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회만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선수가 그렇죠. 구성원 선수예요. 뭐 따지지 않고 그냥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박태호 선수는 마찬가지고요. 너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가끔 들더라고요. 이 박태호 선수의 경기를 집에서 좀 찬찬히 찾아봤는데 병력을 아주 아낌없이 쓰면서 자신이 물론 자원줄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플레이지만 자원줄이 유지가 되면 그냥 아낌없이 상대방을 좀 이 타이밍이 안 들어오겠지라는 예측 자체를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약간 네. 비상식적인 공격을 이 박대호 선수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경력 있는 선수들이 좀 휘말려 버릴 수가 있어요.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다가 확 끊어요. 네. 확 끊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병력이 한 분의 이상 모이는 것을 박대호 선수는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저그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 네. 테란전에서는 또 어떤 또 강력한 또 움직임을 그렇죠. 그에 맞춰서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또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집에 이제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밤이든 낮이든 어쨌든 약속이 생기면은 아니면 약속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이 계세요? 박상현 캐스터가 네. 약간 좀 그런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에 예. 집중하지 못하고 네, 저도 계속 돕니다. 저도 비슷한데 예.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약간 좀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죠. 역마살에 네. 저 약간 카카루 같은 삶이에요. 예. 예. 밖에 있고 공격력은 예. 없고 네.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네. 그냥 가서 구경하고 그걸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가정은 되게 이제 화목한데 예. 집보다 이제 밖이 좀 편하고 예. 그런 느낌이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요. 네. 야, 좀 나가야 되고 그래요. 좀 화끈하게 네. 어디 나가지 않을 때 집에서 일어나면 처음부터 합니다. 문제는 겁이 많아요. 네. 겁이 많아가지고 자, 가스 계속 캐고 있죠. 네, 화끈하게 못 움직입니다. 네. 자, 여기는 가스 조절하고 있고 조절했고요. 네. 두기 또 약간 가능성을 그래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성원 예. 선수 네. 자, 저기는 계속해서 지금 채취하고 있고요. 네, 일단 보고 맞춰가겠다는 생각을 구성원 선수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자, 박대호 선수는 뭐 여지없이 입고 맞고 전략적인 플레이 할 예. 생각이네요.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보다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게 이 박대호 선수인 건 맞습니다. 구성훈 예. 선수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기는 예, 했는데 투패. 자, 여기서 야, 재밌겠는데요. 자, 뭐 화끈하게 그냥 팩토를 올립니다. 예, 박대호 선수는 원팩 원스타 예. 아니면 투스타. 예. 야, 이거 화끈하게 하네요. 원스타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야, 이게 선수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전... 그냥 가요 빌드거든요. 이게 지금 야 원팩 투스타 개방형 바라기 투스타 이거 쉽지 않아요. 네. 대럭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투스타에서 레이스가 찍혀서 활동을 하는 그 시점에
아모리를 또 그러니까 골리앗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거 진짜 개방형 맵이기 때문에 투스타 선택하기가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방향으로 지금 되게 네. 당찹니다. 베록이 내려오고 있어요. 베록이 가고 있어요. 베록이. 자 내려가면 잠시면은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멀티 일단. 네. 구성 광주에서 뭐 울산 대구 광주 청주 다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오실 기세인데요. 자 오늘 경기 그만큼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구성훈 선수가 일단 빈대상에서는 정찰이 있어요. 좋아요. 예 클로킹까지 이제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뭐 두들겨 맞지도 않고 야, 지금 그냥 투스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아머리 아카데미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머리 아카데미 그냥 와서 지금 보고 벌써 두기 쌓이니까 그냥 갑니다. 네. 이걸로 또 피해를 줘야 되는데요. 지금 잡고 들어가서 자 이거 확장 시도하고 있는데 끊어주고요. 자 에드원 취소. 취소 에드원 이제 찍혔어요. 네. 에드원 나는 동안에 이거 이거 핫타임 거 아닙니까? 아머리 박대호 예 아머리 지금 아머리가 드시면 안 됩니다. 3개 4개 야 박대호 5개 야 이 선수 진짜 볼까요? 와 네. 공격적이에요. 또 왔어요. S12까지 하나 붙여갖고 리페어 해가면서 지금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노트 컨트롤 해주면서 예, S12 리페어 붙여야 돼요. 리페어 아머리가 늦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머리가 늦어도 안 되고 한번 SB 취소 아머리 그 다음에 아카데미까지 또 여기서 일꾼은 다섯 선수끼가 좀 당하고 있어요. 네. 이런 타이밍을 또 박재호 선수가 둘 다 에드온을 달았었는데 레이스 선수가. 날아왔습니다. 예. 네. 클로킹까지 뭐 스캔달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아니, 아머리가 이제 올라 이게 벌처 때문에 이거 분명히 다 봤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하면 막을 네. 수 있는 건데 머리도 갑니다. 머리도 가면 뭐 그냥 다 갑니다. 예. 아머리도만 이겨냈어요. 아머리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구석에다가 안마랑 구석에다가 아카데미 짓고 있죠 지금. 예. 안마랑 구석 아카데미 예. 막으면 됩니다. 그 완전 됐고 네. 저 막아내야 네. 되는데 멀티가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를 안 치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막으면은 뭐 구성훈 선수가 많이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이제 박대호 선수 최대한 지금 멀티를 해도 일꾼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입구 막아놓은 거 그런 선택이에요. 네. 탱크 하나만 딱 뽑아놓으면 됩니다. 와, 자, 괴로운데요. 꽤 많이 잡혀요. 예. 자, 뭐 도합 한 10기까지 잡혀요. 네. 게다가 클럭이 아직 뭐 스캔도 안 달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얻어맞는데요. 네. 골리앗 보이면 위로 가네 벌쳐 두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은 클락 예, 완성 피해 극심한데요. 야 이거 지금 10개 이상 11개 4개입니다. 레이스 4개예요. 와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진짜에 나온 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아도 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클럭킹하고요. 게다가 S12 많이 잡혔죠. 레이스가 많이 쌓이기 와. 때문에 골리앗 위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박대호 선수는 레이스 한 6개까지만 뽑아놓고 나머지 탱크에다가 자원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탱크 나오고 있어요 지금. S12가 박대호 선수가 더 많아요. 박대호 선수가 S12가 없어 지금. 이 선수 진짜 매력적인데요. 네. 야 화끈합니다. 화끈리는데요 이 선수. 구성훈이 두팩 가니까 원팩 두타 가요. 예 원팩 두스타 걸렸는데 벌쳐 두기가 들어온 게 정말 큰 겁니다. 벌쳐 두기. 와 S12가 야 이거 막다가 하나 둘 이건 네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아 막다가 짜증나서 못 막겠는데 예. 이거는. 아 다섯 개. 아이고. 자 레이스 S12가 도합 얼마나 있나요? 한 네 개 있고요. 네 개 이거 안마냥 가고서 그러니까 일곱 개 본즈 왼쪽에 있는 레이스 한 개 더 있거든요. 또 예. 또 견제 들어가요. 또 지금은 이용해서 예 자 내려가 골리앗이 가서 압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예. 탱크 시즈 모드 이미 걸려 있네요. 여기는 제 일꾼 차이가 한 3배 이상 납니다. 네 와 일꾼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예. 박대호 선수가 커맨센터가 늦어도 안 치고 SB 붙이면 더 많습니다. 네. 더 자원 활성화돼요. 기다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탱크가 한 4기 5기 보이게 되면 레이스와 더불어서 레이스 탱크로 밀고 돌아서 안마랑 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는 줄여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탱크 예. 많이 안 보이기 전에 스캔 지금 활용을 네. 하는데 치즈 모드가 안 됐을 때나 가능한데 만약에 되면 진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냥 골리앗 여기 빠진 밤에 레이스 또 들어갑니다. 예. 자 여기 자 박대호 선수 나와요. 시즈모드도 안 되는데 그냥 나옵니다 박대호. 아 나오면 안 되죠. 4기까지 왔어요. 예, 자 4기면은 돼요. 4기면은 네. 뒤에다가 SCV랑 함께 나오면 됩니다. SCV 컨트롤 해주면서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베럭스로 내리면서 골리앗까지 예, 진영을 무너뜨렸거든요. 네, 와 컨트롤 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구성원 탱크 둘 시즈모드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내려놔야 되고 어쨌든 탱크 둘을 줄여놓았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 그러니까 구성훈 선수도 SCV 채우고 골리앗 딱 4개까지만 뽑고 태풀이 3개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탱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수비 병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베라스 파괴되면 태풀이 더 못 늘리거든요. 담구가 아, 네. 지금 올려놓은 자원도 안 되고요. 기본 네. 3패까지는 만들어놔야 돼요. 네. 야, 근데 일꾼이 너무 없어서 와 이거 베럭스 트라운까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 투팩에서 탱크 6개 모이면 앞마당 위험하거든요. 못 올렸어요. 네. 네. 에드온 이제 달리고 시즌모드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네. 골리앗 죽이면 에이스 또 들어갑니다. 가서 지금 만화 채웠거든요. 네. 이제는 그냥 가서 또 클럭킹 걸면서 싸울 수가 있고요. 네. 7킬. 아, 진짜 뭐 좀 해보려고 갑니다. 네. 또 가나요? 갑니다. 뭐가 올라가요? 또 가요? 뭐가 올라갑니다. 야, 뭐 제기건 뭐 내가 손에 잡히면 다 던지네요. 야, 3탱크로 예. 올라갑니까? 와, 와, 3탱이 올라가네요. 야, 3탱크로 그냥 와. 나가서 보여주고 자리만 잡아도 이거는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네, 네. 어떡하지? 나 나가서 뭐 이렇게 자리만 잡아도 사실 앞마당까지 들어가면 SCB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예, 여기까지 보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박대호 이겁니다. 위험하네요. 예. 예. 끌어들이거든요. 병력 많이 골리앗이라도 들어가면 탱크 올라가요. 뭐 어떻게 백업도 못 갑니다 지금. 네. 와. 예, 골리앗 이쪽으로 빠진 거 알면 탱크 여지없이 올라가죠. 빠지고 자, 시즌 풀고. 뭐 있었어, 진짜? 이한가요? 예, 4탱크는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은. 와. 예, 여기 지금 탱크 셋에다가 SCV 있지 않습니까? SCV가 있다라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예 자리 잡고 네. 시야로 싸워야죠. 그렇죠. 시야로 싸우는 건 좋은 예, 선택입니다. 네, 시즌 모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훈 선수 계속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탱크 더 오면. 예. 올라갑니다. 시즌 모드가 빨리 되는 게 관건이에요. 또 가져갑니다. 박태호 네. 선수. 예. 예. 시즌 모드 안 눌러. 아, 자원이 안 되나요? 예,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아, 이러면 긴장되는 상황의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구성 선수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 네. 시야 싸움에서 지는 게 또 시즈 모드도 문제지만 시야 싸움에서 안 되는 게 좀 문제네요. 네. 시야 싸움. 야, 그냥 틈틈포 SCV 다 나와 싸울 필요 싸울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시즈 모드가 지금 아, 그냥 SCV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예, 상대방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야, 아, SCV 많아요. SCV도 막은 게 아니죠. 아, 와, 예. 이거는 이것도 SCV도 정리해서 앞 못 붙었어요. 정리해서. 예. 자, 탱크 수차를 잡서 그냥 가죠, 이제. SCV 안 잡는 거예요, 이제. 탱크는 탱크 한 개. 그냥 밀어붙이는데요. 네. 와, 진짜. 야, 진짜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이고 매력적이고. 와. 네, 박대호 선수 장난 아니네요. 야, 진짜 팽기가. 비장가요? 예, 팽기가 정말 그 상식 이상. 네. 상식을 좀 벗어난. 아, 이런 그 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상을 뛰어넘어요. 정우전도 아니고 테란전에서도 이게 통하는지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박대호.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선수가 박대호 선수입니다. 빨리 걸렸으면 토스타가 빨리.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박대호 선수가 거의 뭐 보여주고 한 거예요. 네, 아주 비상식적으로 레이스 그러니까 벌처 두 기가 사실 큰 역할을 해준 거죠. 네. 벌처 두 기가 SCV 잡고 막 이렇게 정신없게 흔드니까 안정적인 대처를 못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이게 뭡니까? 야, 비장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싸움이 말이 됩니까? 그냥 오늘 두 기가 야, 시즌으로 여기서는 제 입고 붙던 말도 커맨드 센터 때려요. 왜냐면 예. 또 뽑으면 되니까. 예, 그렇죠. 네, 원, 시즌! 경기 끝났습니다. 와. 야, 타슬 맨킹이니 박대호! 탱크 2기로 전승! 탱크 2기로 지지받아 냈습니다. 본진 들어가서. 와, 야. 진짜 이 기세 하늘을 찌르네요. 와, 칠풍태란 박대호. 야.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네. 이 박대호 선수 굉장한 공격성 그리고 뭐든 내가 하면 다 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뭐 두기 있건 세 개 있건 손에 잡히면 다 그냥 공격. 와, 이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예, 지금 나왔던 테란과는 정말 새로운 테란의 패러다임을 예.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동성 있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이 신의 박대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토스타가 빨리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한두 경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경기가 박대호 선수가 다 이랬었거든요. 예. 와, 진짜 뭔가 색다른 전략과 전술 새로운 테란을 제시하는 박대호 선수입니다. 벌써도 한두 기만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일꾼이고 뭐고는 계속해 공격을 합니다. 야, 아까 시즌모드 안 됐는데도 마중당하는 골리앗을 네. 마중당하는 박대호 선수 모습을 보면서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네. 아, CJN2스에만 그러니까 옛날 그 과거 CJN2스에서만 네. 유지되어 오던 그 광전사의 혈족 피가 네. 이 삼성전자 칸에도 좀 이어지는 예, 이런 네. 상황이에요. 이 벌처 두기가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다 애돈 달아버렸는데 그냥 와요. 네, 그냥 벌처는 본진 수비하고 그리고 레이스로 승부를 보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서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아머리 아카데미를 완성시키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머리가 들어갔습니다. 펄처 때문에 늦어진 거고 아카데미는 아예 지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펄처 네.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들어가서 뭐 일꾼은 6기 이상씩 잡아주고요. 이렇게 견제하다 보니까 또 레이스 타이밍이 생겼어요. 네. 만들어낸 거죠, 결국 네. 벌처가. 네. 이렇게 일꾼이 많이 당할 지금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아무리 아카데미가 늦다 보니까 박태호 선수는 정말 아주 엄청나게 괴롭혀줄 수가 있었어요. 네. 멀티를 해도 멀티한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야. 공격 병력이 나오는 건물에서 병력을 다 뽑아가지고 갑니다. 네. 본진에 병력이 없어요. 야,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끼리 모아서 이제 짧은 리그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상봉, 예. 조병세, 예. 뭐 권형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귀가 없는. 네, 예. 귀가 없는. 그냥 뭐 무조건 달리고 보는. 아... 경기 시간 막 한 5분, 10분 예. 이런 그렇죠. 예. 짧은 리그. 아, 화끈하네요. 이 구정 선수도 예. 공격적인 선수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성에 아, 진짜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레이스는 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홍진호 네. 선수의 그런 공격성은 약간 좀 가난하게 하면서 공격하는 건데 이 선수는 기존의 그 현재 되게 강자들의 그런 느낌을 다 이어받으면서 되게 부유하게 하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운영까지 되는 거예요. 네, 종족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데 네. 여하튼 이 야, 박대호 선수 뭐 개인적으로는 한상봉 선수에게 뭐 또 이긴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성훈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연승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박대호 선수 잡으면서 상대로 삼성전자 칸이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6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